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한 아랍 음식 푸드트럭 창에 한 남자가 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들이밉니다.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뭘 살 거냐고 물어보자 이런 말을 내던집니다. But you're a terrorist. You support terrorism. Listen, go. I'm not support something. Do you support terrorism? 그러더니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You know why? If we killed 4,000 Palestinian kids, you know what?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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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스튜어트 셀도위치는 올해 64살인 전직 고위 외교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아시아 국장 대행을 지냈고 국무부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주 사이에 이 24살 아랍계 노점상을 세 차례 찾아와서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Did you rape your daughter like Muhammad did? Did you rape your daughter like Muhammad? 제발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조롱으로 답합니다. Don't speak English. You don't speak English? That's why you're selling food in a food cart. 결국 이 노점상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셀도위치는 오늘 증오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셀도위치는 경찰에서 자신이 한 말은 후회하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점상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